2부 시작합니다. 아하. 자, 헤드로 씨 저희 지금 앰프에다가 지금 연결을 해놓은 상태고요. 어, 앰프에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우선 통 캡처 느낌, 그러니까 어, 앰프의 IR 여기에서 이제 IR은 캐비넷 시뮬이라는 이제 앰프 그 시뮬레이터들을 여기에 지금 다운받아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운받는 게 아니라 내 사운드, 내가 아주 앰프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페달이라든지 이 사운드를 그대로 클로닝 해가지고 네, 그 사운드를 여기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내 앰프가 아닌 아 여기에 들어있는 앰프가 아닌 그냥 내가 만든 내, 어, 내가 아, 내 거를 여기다 넣을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자 여기에서 먼저 여기 보면 앰프 클로너라고 있어요. 오호. 앰프 클로너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뭐 하겠냐 네. 그럼 알았어 할게 하면은 여기에 어 앰프랑 캡 시뮬을 캡을 클로닝을 하겠냐 아니면 앰프랑 프리앰프 아니면 페달을 네. 하겠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달을 어떤 거를 클로닝을 할 거죠? 이거 오버드라이브 CKS인데요. 네. 이게 좀 간단하고 좀 그래도 고급 오버드라이브라. 네. 이 조개 테드러쉬에는 없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요거를 하나 클로닝을 해보려고 네. 지금 준비했습니다. 클로닝 할 때 페달을 하나 복각을 복각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복각이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해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저희가 연결을 지금 헤드폰으로 제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웃풋이 여기에 인풋으로 들어갔어요. 아하. 그리고 여기 이 마이크 인풋을 여기에 아웃풋으로 갔어요. 아. 네. 그래서 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파워는 켜져 있고요. 불도 네.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모니터링을 스피커로 하실 경우에는 XLR 사용해가지고 스피커로 뽑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헤드폰으로 뽑고 있긴 해요. 네. 자, 그래서 페달 온리로 해놓고 넥스트를 눌러요. 닷. 여기에 커넥션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가면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다시 나가고요. 네. 그리고 여기 앰프랑 프리앰프도 뭐 또 넥스트 하면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죠.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페달 온리로 넥스트 누르고 여기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아, 여기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타 연결했고요. 기타 연결했고요. 마이크 인풋으로 페달 아웃풋 갔고요. 여기 지금 레프트 4.1 아웃풋으로 네. 여기 인풋 갔고요. 갔고요. 네. 그리고 XLR 아웃풋만 저희가 연결을 안 해놓은 네. 상태고요. 대신 헤드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사운드를 지금 제가 듣고 네. 있습니다. 네. 오케이 누르시고 넥스트 뭐 여기서 한번 쳐보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제 귀에 들려요.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만 해보겠습니다. 넥스트. 자, 넥스트. 그리고 여기에서 네. 한 번 더 EQ를 조절할 수 있어요. 아하, 지금 50, 50, 50으로 다 돼 있네요. 네. 그냥 이렇게 하시죠, 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클론. 네. 네, 그러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무슨 소리가 나고 있나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어. 얘는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처음에 우리가 앰프랑 그리고 캐비넷을 하려고 우리가 시도를 했었을 때 네. 진짜 와 너무 시끄러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는 시간이었는데 진짜 띠띠띠띠띠띠 예. 모든 주파수를 다 잡아야 되니까 예. 여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도망갔다가. 저는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네. 너무 시끄러워서. 근데 했는데 저희가 이 앰프나 이 사운드를 안 잡고 그냥 해가지고 네, 맞아요. 클로닝이 되게 제대로 안 됐었어요. 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집에 사실 이거 못해요. 집에서 하면 아 그리고 집에 캐비넷 없어. 없어. 합주실에 있는데 네. 녹음실이나 합주실 가서 잽싸게 하고 그걸 쓰세요. 아, 네. 그건 가능하다. 그건 가능하다. 남의 앰프 남의 앰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거네요. 네. 네. 그 용도로 쓰시면 되겠네요. 네. 됐습니다. 오케이. 앰프 클론을 하고 그냥 세이브를 누르면 우리가 지금 지정해놨던 이 값으로 그냥 되는 거고 한 번도 뭔가 톤을 만지고 싶다라는 거는 타겟 앰프로 가서 세이브를 누르면 다시 한번 EQ가 뜨거든요. 거기서 한 번 더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시죠. 저희는 그냥 앰프 클론으로 해서 세이브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하래요. 그럼 이거는 C. C.
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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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예. 떴고요. 만약에 또한번더 할래? 이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할래? 아니면은 그냥 컨티뉴 이어서 다른 걸 할래? 아니면 그냥 나갈래. 나갈래? 이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나가죠.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저장이 된 상태예요. 지금 방금 저희가 클로닝을 했잖아요, 이 예. 친구를. 자, 여기에서 얘를 그래서 여기 안에 샌드 리턴으로 연결을 시켜놨고요. 그래서 여기 샌드 리턴 FX 루프 루프 요그그 AB 박스가 네, 여기서 AB박스를 여기다 설치해서 여기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야, 그리고 별게 다 된다. 얘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클로닝한 클로닝한 네, SSSSS 얘고요. 예. 자, 그럼 두 개의 소리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우선은 원 소리입니다. 시케스 네, 원소리. 시겟스. 네, 그리고 클로닝한 거. 얘 똑똑하다. 비슷해. 오, 와, 이게 샌드리턴으로 안 하고 그냥 꽂으시면은 순서에 따라서 좀 조금 차이가 차이가 나니까. 짜이 나고 샌드리턴도 살짝 차이가 나긴 해요. 순서도 예. 있으니까. 근데 와 진짜 비슷하다, 그쵸? 네. 똑똑하다. 근데 이게 클로닝을 할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게 톤을 만지거나 모니터링을 하거나 하는 그뭐 EQ 조절이나 이런 것들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예, 클로닝이 생각보다. 맘처럼 안 돼. 특히나 앰프나 이런 클로닝을 할 때는 사운드도 굉장히 크고요. 아, 그못 듣고 예, 못 듣습니다, 이거를 그것도. 어떻게 하는 게좀 뭔가 위험 부담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런 게 있어서 클로닝 할 때도 여러 번좀 해보시고 시행착오 끝에 시도하신 후에 여러분들 사운드를 캡처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 이게 시케스 이게 되게 좋은 오버드라이브거든요. 근데 네네네. 비싸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저 헤드러시 구매하셔갖고 누가 갖고 있으면 가서 네. 이렇게 캡처해 갖고 오세요. 그쵸. 이거는 이제 밖에도 사운드가 안 나가니까 예. 이제 페달 같은 거 캡처할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몰래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주인 모르게 할 수도 네.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엑스트라 버전의 촬영분을 여러분들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뭐가 쩡쩡해요? 빠우.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 마이크를 지금 여기에 연결을 해놨고요. 여기에 딱 꽂으면 됩니다. 네, 꽂으면 되고 여기 마이크 볼륨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연결하면 기타랑 복스가 있는 기타랑 보이스가 있는 그걸 눌러서 네, 여기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여기는 보컬. 마이크, 보컬 쪽이고요. 이쪽이 기타 기타 이펙터예요. 쪽이구나. 기타도 기타는 지금 튜브 스크래머 되어 있고요. 예. 네, 지금 살짝 드라이브 예, 걸어놨어요. 살짝 이 네. 정도. 그리고 보컬에 보면요. 여기 오토 튠이 있어요. 드드드드 드드드드 뚜뚜뚜뚜뚜뚜뚜뚜 네, 사이즈도 있어요. 사이즈. 휴머노이드 사이즈 이렇게 조절하고 네, 뚜뚜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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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보면요 리버브도 지금 되어 있어요. 리버브를 키면? 네, 리버브가 오. 제 앰비언스의 믹스가 있죠. 믹스. 믹스를 조금 조금만 네, 늦춰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냈습니다. 자, 저 여기 EQ도 있네요. 그래픽 EQ도 있는데. 어쩐지 짱짱한. 여기를 조금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좀 올리고요. 여기 좀 짱짱. 됐어.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살짝만 더 올릴게요. 네. 네. 오케이. 네, 이 정도로 뭐 EQ 좀. 그러니까 보컬의 모든 노래방 사운드인가? 너무 리버브가 많나? 그렇게요. 모르겠네. 리버브를 좀 줄이게. 네. 리버브 양을. 믹스를 한. 고정 됐다. 한 4. 네, 딱 좋다. 딱. 네. 자, 준비가 전혀 안 된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갑니다.
네. 오랜만에 아무 준비가 안 된 네. 노래 한 곡 들려드렸습니다. 버즈비 노래방. 네. 네. 보컬까지 지금 되어 있으니까요. 짧은 캐논잭 하나랑 마이크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같이 곡 작업하시기 굉장히 좋고요. 아 좋네요. 예, 멜로디 바로바로 나오고요. 기타랑 또 같이 조인이 가능하니까. 이거 보컬 이펙터만 연구해도 네, 본전 뽑은 거예요. 제가 이 보컬 이펙터들을 사려고 엄청 알아봤는데 하나하나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진짜 하나는 뭐 보커더 이런 건 60만 원만 이렇게 예, 하고 하는데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네, 자, 얘 가격은 우선 129만 원이라는 거. 네. 기타 이펙터 다 들어가 있지. 보컬 이펙터 다 들어가 있지. 베이스 이펙터까지 다 들어가 있지. 좋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다 상을 받고요. 그리고 지금 캐비넷에서도 물려보고 사운드 잠깐 들려드려봤습니다. 그럼 한 줄평 주시죠. 야, 이걸 보고 나서 네. 현실과 꿈이 구분이 안 돼요. 아 매트릭스 세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진짜 모든 기능들이 다 있죠.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스티브 잡스가 만든 이펙터? 아 그렇죠. 프라임은요. 네. 헤드러시 프라임은 150 얼마인 것 같아요. 프라임이보다 네. 크죠? 아 훨씬 커 훨씬. 아, 훨씬 크죠. 그리고 얘가 페달이 6개. 여기 익스프레션 페달도 달려 있고. 있고. 네. 그렇군요. 몇 대? 몇? 나 굿자! 아, 저 이 보컬의 이 기능을 아, 보컬 기능을 내가 제가 보컬 기능은 있었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너무 좋아요. 그냥 뭐 클로너 해가지고 저희가 사운드를 만들었는데 사실 뭐 클로너를 여기서 지금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한 거라서 그런데 되게 공 들어가 사운드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게 좋은 되게 기능인 것 같고요. 네. 클로너도요. 그리고 앰프나 다른 그런 사운드는 아니면 마이킹 해가지고 마이크의 위치까지도 지금 얘가 가능한 거니까 예. 그 캡처 기능이 너무 신기한 것 같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헤드러시 이쪽은 뭐 한 이렇게 1년마다 한 번씩 발전하는 네. 게 아니라 그냥 매달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네, 몇 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또 나오고 계속 나오고 진짜 홍수예요. 홍수.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러쉬 코어 네.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